여러분, 제가 오늘은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복숭아를 소개하려고 해요. 제 팬님이자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데요. 진짜 여기 가서는 강력 추천이에요. 너무 맛있어서 제가 이 친구 집에서 복숭아 사 먹고는 마트에서 복숭아를 못 먹어요. 그러니까 가수원에서 이제 예약하시면, 전화하시면 가수원에서 따는 순서대로 이제 가실 거니까요. 저 믿고, 이현숙 TV를 믿고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주 오늘 저렴한 가격으로 사장님께서 드린대요. 제 지인이어서 제 친구니까 제가 이제 좀 저렴하게, 지금 경기 어려우니까 저렴하게 드려라 했더니 친구가 그러면 좀 자기가 벌납더라도 좀 저렴하게 드리자 해가지고 택배비 포함해서 29,000원에 여러분들한테 배송 될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저 믿고 한번 시켜보시고 아주 맛있으면 내년에도, 그리고 이 복숭아가 저기 9월 말일까지 청도, 백도, 황도 이렇게 갖고 이 친구 집에 계속 따요, 복숭아를. 근데 다 맛있다는 거예요. 세 종류가 다 맛있어요.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안전이 단골집인데, 지금 복숭아 이제 따는 철이어서 며칠 전부터 따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, 이렇게 맛있는 가수원은 꼭 소개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, 제가.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 제가 강력 추천한다는 거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또 저렴하게, 첫 판매 영상이어서 저렴하게 드리니까요.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 판매처는 제목 쓰는데 판매처 있으니까요, 여러분. 글로 주문하시면 되세요. 그 이현숙 TV 영상 보고 하셨다고 하면 사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해주실 테니까요. 아셨죠? 택배로 나갈 때 포장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보통 14가 뭐 18가 이러거든요, 여러분. 요거는 11가네요. 11가도 있고 뭐 14가도 있고 16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, 여러분. 제대로 농원 정동훈입니다. 저희 복숭아는 꿀복숭아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제철대를 안 치고 풀을 길러서 풀을 깎아가면서 과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친환경 복숭아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.